안녕하십니까. 소호파입니다. 뜬금없이 햄버거 이야기입니다. 햄버거병. 지금 곰곰이 떠올려보면 그때 제가 햄버거병이 아니었나라고 잠깐만 추측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고 이제 햄버거를 좀 좋아하죠. 좋아했죠. 편하니까. 편하면서도 뭔가 먹는 게 즐겁잖아요. 그래서 한참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되게 좀 고열나고 설사를 하고 그 이후에 큰 변화가 변을 보면 그 이전까지는 변이 이제 지극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변이 어느 정도 모이고 그게 굳어지고 그 굳어진 변이 한 번에 쑥 나온다는 느낌이었으면 그 이후에 뭐랄까 변들이 굳지 않는다 덜 굳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요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유산균이죠. 유산균을 먹으면 다시 예전같이 변이 꽤좀 어느 정도 모여서 딱딱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장내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균들이 다 죽어버린 느낌? 그게 그냥 추측인데 햄버거를 한참 먹기 시작할 그 전후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햄버거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. 먹긴 먹는데 그냥 가끔씩 햄버거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햄버거병.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찾아보고 이해를 하면서 공유를 해볼게요. 햄버거병이라는 게 용혈성 요독증후군입니다.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5157균, 그 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그건 보통 이제 변, 더러운 그런 변,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세균이 속에서 어떤 복통, 설사, 혈변을 유발하고, 그리고 적혈구가 파괴되고, 그 파괴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균에서 독소가 나오고, 그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신장이나 어딘가가 나빠지고,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대요. 근데, 왜 그러면 햄버거를 시킬 때 햄버거를 먹지 말란 얘기냐? 그건 아니에요. 근데 햄버거를 시킬 때, 햄버거를 먹을 때,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. 가급적이면 돈이 있으면 쉑쉑이나 좀 여유 있는 햄버거 집을 가는 게 좋다라는 게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메뉴를 시킬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메뉴를 시킨다. 그 다음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왜 햄버거를 먹을 때저 햄버거병이 생기냐? 사실은 그 5157균이 있는 이유는 어떤 변 혹은 내장의 어떤 더러운 그런 것들, 변과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그런 균들이 섭취를 하면서 먹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데 햄버거에 그런 변이 왜 들어가냐? 자,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. 그러면 그 패티는 뭔가를 막 고기를 간 거잖아요. 근데 그 고기를 정리를 할 거잖아요. 정리를 할때 내장 혹은 그 내장 속에서 뭐변 혹은 변이 되기 직전에 어떤 그런 내용물들이 조금이라도 묻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완전 분리를 하고 깔끔하게 딱 패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. 결국은 그게 돈이겠죠.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더 많은 고기 덩어리를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비싼 햄버거를 먹으면 진짜 순수한 고기 위주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. 그러면 지극히 일반적으로 먹는 햄버거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. 그 내장을 제대로 완벽하게 분리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. 그리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변이 묻어 들어가면 그 균이 패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, 그 상태에서 냉동이 되고, 배송이 되고, 그걸 햄버거 가게에서 굽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가열이 되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. 근데 가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? 바쁘니까. 그래서 바쁠 때는 햄버거 집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. 피크 시간대는 가지 말고 여유 있는 시간대. 그 햄버거, 뭐, 물론, 그들은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우리나라에서도 햄버거병으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, 고기 패티가 덜 익은 것으로 막 소비자 항의가 있으니까, 아, 우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보통 거기 이제,
만드는 게 보이는 곳들이 있죠. 그러면 햄버거 패티가 툭툭툭 있고 기계를 통해서 탁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뭐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아마 저게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게 패티가 굳어 있잖아요. 그러면 해동이 되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동이 되고 해동이 된 상태에서 그게 구워지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상적으로 구워지면서 그 균들이 다 사라지겠죠. 근데 굽는 시간은 똑같은 거야. 만약에 2분, 3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굽는 시간은 똑같은데 미처 해동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넣으면 기존이라면 해동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굽기 시작하는 게 3분이라고 한다면 자, 해동이 덜 된 상태에서는 구워지기 이전에 해동이 되는 그러니까 그 굳어있던 해도 얼어있던 그게 녹는 과정이 구워지는 시간을 빼뜨려 먹는 거죠. 그러니까 덜 구워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린 굽는 시간 다 지켰다. 알바생들이 우리는 굽는 시간 다 지켰어요. 네 그건 맞아요. 근데 해동을 시키는 시간이 완벽하게 지키지 않은 거죠. 완벽하게 해동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덜 굽혀지게 되고 덜 구워진 그게 패티가 안에 어떤 균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먹으면서 어떤 햄버거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햄버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. 요즘에는 뭐 애들도 워낙 좋아하고 근데 가급적이면 햄버거를 먹는 시간대에 덜 붐비는 시간대에 가서 여유 있게 그 사람들도 제대로 과정을 다 지키면서 만들 수 있는 여유 있는 막 진짜 드라이브 스루에 막 차가 막 뒤에 밀려 있고 점심시간에 막 사람이 몰려드는데 패티 그걸 제대로 다 해동해서 제대로 시간을 지키면서 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다? 비싼 햄버거를 먹이라는 거예요. 돈 많이 버셔서 쉑쉑이나 진짜 고기 질이 좋은 관리를 잘하는 그런 걸 먹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. 여튼 기승전 돈 얘기입니다. 햄버거 먹을 때 조심하자. 감사합니다.